2017년도 9월 고2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One of the most curious paintings니까요. 가장 호기심, 흥미로운 그림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Of the Renaissance, 르네상스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는 is a careful depiction. 조심스러운 묘사인데요. 뭐의 묘사냐? A weedy patch of ground니까 땅에 있는 잡초 한때기를 그린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상식이에요. 잡초 보통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안 그리죠. 잡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By, Albert Durer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Durer는 extract, 끄집어낸대요. Design and Harmony니까요. 디자인과 조화를 이끌어낸대. From an apparently 이 부분도요. 분명히 random collection of weeds니까요. 무작위에 그냥 잡초와 잔디의 조합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하찮다라는 게 살짝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뒤에도 얘기하고 있죠. 주격과 목적격 관계된 것인데, we would normally not think twice. 두 번은 생각하지 않아요. To look at. 보려고 두 번은 생각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를 그린다라는 거죠. By taking such an ordinary thing. 그러한,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일반적인 사물을 취함으로써, 그리는 대상으로 취함으로써, he is able to convey, 그는 전달할 수 있대요. his artistry, 그의 미적 감각을 in a pure form이니까 순수한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대요. In a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도 보다 하찮음을 골라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추구한다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언제요? When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할 때, the essence of a problem,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즉,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단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는 거죠. So, studying, 연구하는 것인데요. Relatively simple systems, 여기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체계를 연구함으로써요. 그것은 avoid, 피하게 만들어준대요. Necessary, 아니, unnecessary complications, 이거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문제 해결해주는 거죠. And 그리고 can allow, 허락해준대요. Deeper insights니까 더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준대요.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는 거죠. To be obtained, 그게 습득되어지도록 허락해주는 거죠. 이게 목적격 보고요. 그렇죠? 습득되어지도록 허락해주는 거예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그것은 특히나 진실인데요. 언제 진실이냐면요. When we are trying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게요.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뒤에서 problematic이 형용사로 꾸미고 있죠. 원급 비교입니다. As problematic as our ability to learn. 우리가 학습하는 능력만큼이나 복잡한 문제가 되는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즉, 학습할 때 맨날 전전긍긍하고 어려워하고 질문하고 하죠. 그렇죠? 그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이해를 시켜주는 게 바로 보다 단순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Human reactions, 인간의 반응들은요, are so complex, 너무 복잡해서 대지야, 결과 나오죠. They can be difficult, 뭐하기가 어렵다. Interpret objectively니까요.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단순화시키는 거겠네요. 그렇죠. So, it helps, 도움이 될 거래요. 여긴 그냥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뭐 하는 게 도움이 된다? Step back, 뒤로 물러서서 consider, 생각하는 건데, How more modest creatures,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명인지, 이것도 보잘것없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처럼요, like bacteria or weeds니까 weed 호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테리아라든지 잡초와 같이 얼마나 하찮은 생명인지, 생명이 deal with the, 생명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여기 step back 물러서 생각하는 것이 deal with,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 challenges, 어려운 일들인데, 그들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데 도움을 줄 거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2번, choose to study, 연구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humbly, 검소한,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니까 subject, 주제들을, 대상들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